이번 프로젝트는요, 화성시 제암리에서 있었던 일제시대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뮤지컬을 기획했던 화성시 뮤지컬단과 함께 협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무대 공연에 올리지 못하는 공연을 저희가 함께 제작을 하면서 온라인을 위한 공연으로 송출을 해보자 라는 기획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온라인 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본 프로젝트에 활용하였습니다. 네, 본 공연에서는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영상 제작과 그리고 헤드폰 기반으로 하는 바이노럴 음향 기술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던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공연을 위해서 관객들과 랜선 관객들에게 동일한 청음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저희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무대 공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 기획을 제작하고 어떤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가 스스로 또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특별히 퍼실레이터가 저희가 계시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형태의 공연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도 새로운 형태의 공연 콘텐츠 혹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구야, 넌 마누랑 같이 저쪽에서 놀고 있어. 아빠 금방 다녀올게. 네, 마누야 놀자. 아, 근데 순이야 이 년 어디 가서 이렇게 안 보여. 아니 왜 우냐 갑자기? 죄송해요 어머니. 아 참, 아유 왜 이리죠? 불안해서 볼 수가 없네. 어머님 그냥 집에 계시지 그러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아유, 아리타가 사과를 한다는데 들어야 하지. 들어야 편히 눈을 감지. 어여 가자 어여. 아유, 우리 순녀 아직 안 왔는데? 이 문이 왜 안 열려? 에이, 잠깐 비켜봐요. 이건 왜 문이 안 열려? 이거 왜 문이 안 열려? 문 열어! 문 열어줘! 야 이놈들아! 문 열어!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짓을 했군 방춘일. 이 건방진 조센진들. 발사! 이래서 조센진들은 믿을 수 없지. 나라도 없는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사토. 사토! 전하게 살아도 목숨 아까운 줄은 알아야지. 주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잖아. 불구덩이 속에 남은 잿더미부터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이 뛰어 긴 시신들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 생에 알리겠습니다. 아리타 당신, 일본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속죄하십시오. 마누야 놀자! 마누야! 마누야 놀자! 남이다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왜 하필 남이다일까 늘 궁금했었어요. 아버진 한평생 일본인 남이다로 사셨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아버지보다 7살 많은 형이 있다는 것을요. 안 절구. 사토 할아버지는 한평생 일본인임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사토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늦었지만 세상에 알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도 한국
찾는 보라에